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중생애를 연출한 이경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영화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중생애에서 미래역으로 나온 김한희입니다.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중생애에서 미래역을 맡은 김한희입니다. 네,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중생애에서 백합 역을 맡은 정다빈입니다.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에 관심 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란 역을 맡은 정다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담임 역을 맡은 이중혁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자분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먼저 몇 가지 준비한 질문들 질의응답 시간 가져본 후에 다시 한번 질문 있으신 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웹툰 원작의 작품을 연출하시게 됐는데 이번 작품을 연출하시면서 뭐 특별히 미래의 감정이나 원더링 월드 장면들 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원작에서는 그 미래의 심리나 속마음을 나레이션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미래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뒀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미래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 좀 판타지한 연출 방식으로 보여주다가 후반에 가서는 미래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미래가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영화 전체적으로는 그 지극히 현실적인 한 소녀의 성장담으로만 읽히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마치 미래가 쓴 소설처럼 영화가 전체적으로 미래가 쓴 소설일 수도 있는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